전차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도 강해진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기다려야 해. 레아가 대성당에서 죽은 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알려주었을 때 우린 지체하지 않고 싸우러 갔소. 처음에는 우리가 우세였소. 하지만 죽은 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전장이라는 작자는 손톱만큼이라도 보여주지 마세요. 저 배불뚝이 걱정해서 도망만 다니는 동안 제 동생이 마을을 지키느라 목숨을 잃었다고. 존다르는 어찌됐어? 기사단원이었는데 당신을 배신한 거예요? 도덕 운운하더니 별 수 없나 보. 그는 이교도의 고문을 이겨낼 만큼 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몇이나. 그의 잘못이 아니요. 당연히 자신의 잘못입니다. 기사단원의 의지는 방패보다 강해야 합니다. 제가 그의 실패에 대해 그건 할 수 없어. 기사단에서 제명되어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도 강. 16시 출동했는데 럼버드 대장만 살아왔지. 약간 어떻게 속고 살피시길. 이 저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영관님 말씀이 맞아서 디아블로가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잖아. 동료가 성전에 갔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막고가 죽다니. 이 병대원 16시 출동했는데 로버드 대장만 살아왔지. 약간 어떻게 속고 살피시길. 이 저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영관님 말씀이 맞아서 디아블로가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잖아.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되살아난 시체를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당신의 용기는 높이 사오만. 달틴 대장과 민병대조차 전멸했소.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뿐이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대장님. 당신 실력을 번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아직 따라 내려가면 케어에 더 많이 있어. 진노가 더 필요해. 진노가 부자.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군.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동맹이 싸움을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을 가지시오. 당신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지금 그게 뒤틀린 홈이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기다려야. 진로가 모자라. 동맹이 싸움 포기했고 아직이 적이야.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기다려야.
동맹이 싸움 포기. 동료가 성전에 갑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나 맞고 죽자니. 일병대원 16이 죽었는데 럼퍼드 대장만 살아왔지. 아카르트에서 굽어 살피시길. 저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영가님 말씀이 맞아서 디아블로가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잖아.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방벽이 뒤틀린 어미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케어에 더 많아.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동맹이 싸움 포기. 적이 약해진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구트리스트럼이 몰락한 경위를 연구하러 왔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 시민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기다려요.
진노가 더 필요해. 진노가 보자.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동맹이 싸움을 포기해도 적이 약해진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동맹이 싸움을 포기해.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자카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지.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동료가 성장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회사라는 시체. 당신들이 당신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이를 따라 내려가면 폐허에 더 많이 있어. 기다려야 돼.